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 나라와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이모저모로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나라의 전성기가 언제인가 물어보면 그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 속에서 요순 왕조 시대가 최고의 시대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태평성대 시대였죠. 미국 같으면 아마 링컨 때가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레이건 때가 좋았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영국은 아직도 빅토리아 여왕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일까요? 누군가 얘기할 겁니다. 세종대왕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즘같이 좋을 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노래를 전 세계가 부르는 때가 역사상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전 세계 1등 제품이 여러 가지가 된 때가 최근 후에는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를 살다가 잠시 멈춤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해서 통일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윗 때가 최고의 때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최고의 나라를 이뤘죠. 각 나라의 전성기를 살펴보면요 모든 것이 다 좋은 때는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겪기도 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때가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 공의를 이뤄내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을 때에 그 시기를 전성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윗 왕국도 그랬습니다. 시작할 때는 갈등 가운데 시작했어요. 남북이 갈라져 있었죠. 그러나 과정에는요, 인내와 오래 참음, 또 용서, 화해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론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살펴보면요, 지금이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시기를 살고 있지만 현재 내부에는 갈등이 심합니다. 정치권에서의 갈등도 심하고요. 또 백성들 간에 불만도 많고요. 또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걱정되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다윗 왕국 시대에 인내와 용서, 화해 같은 가치가 곳곳마다 퍼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실천을 했죠. 그럼 우리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이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까? 용서, 화해, 오래 참음,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좀 걱정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건은 지도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국민들의 신망을 얻는 지도자가 있는가?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그런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과 그런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백성인가? 그런 것을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어느 한 집단이나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내가 의로운 것을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과연 우리는 그런 나라이며 그런 지도자를 뽑았고 그런 가운데 있는가를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시대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이끌 지도자를 꿈꿔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윗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나라의 축복은 먼저 다윗이란 한 사람에게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떤 처지와 지경에서 왕으로 발탁됐습니까?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루고 주위 나라를 다 평정시켜서 평화를 이룬 후에 나온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나라도 든든했지요. 자신도 백향목궁에 거주하면서 평화를 이뤘습니다.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모두가 평화롭고 좋은데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시 지었던 성막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좋은데 성막이 너무 초라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그 마음을 이야기하죠. 나단은 대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도 당신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세요.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시죠. 그 마음은 참 기쁘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겠지만 그의 마음 내가 심히 기쁘게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 주신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받은 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양치기에서 왕이 된 거예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런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시절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절을 기억할 때에 다윗은 겸손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윗도요 그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 응답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7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여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누구이시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이오며 양치는 목자였죠. 내 집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유명하거나 유력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나의 근본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까지 갔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의 자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리였음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좌에 편히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막이 몇백 년 동안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했던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자신은 겸손하게 그 아래에 선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자리를 높이시고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늘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나 좀 높여보는 자리에 있을 때에 꼭 기억할 것,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높여주셨다는 것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그렇게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겸손한 마음을 받기 기뻐하셨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이 바로 그거예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원수를 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갚아주십니다. 내가 손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해가 없습니다. 그 인생 동안 그의 원수처럼 여겨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직접 손을 대어 칼을 들어 해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요즘 문화, 특별히 영화나 드라마의 가장 오래된 주제 중에 하나가 복수입니다. 아마 이야기꾼들의 영원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복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위해를 가진 사람에게 처절한 응징을 가해주는 그런 복수의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요. 그것이 인기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 즐겨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평가해보면 이게 무엇입니까? 이 복수라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내가 갚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옳고 그름을 판정하고 조금치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채 내가 이 정의를 이루겠다.
만용입니다. 적극적으로 복수하게 되면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위해하게 되고 폭력으로 나타나죠. 소극적 복수는 무엇입니까? 자해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위든지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누군가의 몸이라 마음을 해야겠다는 의도가 표현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원수를 갖고 싶고 원한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윗은요, 직접적인 목숨을 위해 자기 자를 탐하는 자들의 어떤 음모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대신 갚아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내가 옳고 그름을 가르고 내가 이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다윗은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받은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다윗의 근본은 양치기였지만 하나님 왕 만드셨습니다. 그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의 복수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의 이름은 위대해집니다. 명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외적인 치리의 영역에서 항상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는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다윗이 바로 그런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처럼 외적으로 내적으로 갈등이 심한 사회가 없어요. 이런 갈등을 치유할 만한 지도자를 더해 주셔서, 우리 주의 불의를 해결할 만한 정직한 리더를 더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지도자를 만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지도자를 선택할 만한 안목을 주시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사니까 다윗의 나라, 그가 통치하는 국가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잖아요. 이런 좋은 왕, 공의로운 지도자가 바로 설 때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다윗의 통치 아래 그의 땅, 그의 경계, 그의 영역 안에는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앞에 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가 항상 어디서 오냐면요, 나라의 변경에서 옵니다. 영토를 빼앗기고 전쟁과 갈등이 있고요, 또다시 싸움이 있고, 그러면 변경에 사는 사람들은 늘 곤경에 빠지게 되죠. 현대도 국가 간의 갈등의 원인들 항상 국경에서, 변방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최근에 중국과 인도 가운데 갈등이 있었는데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는 뭐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디나 그렇죠. 한일 간에 독도를 갖고 늘 갈등이 있습니다. 남북 간에 서해 5도 문제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중일 간에요, 오키나와 남쪽에 있는 센카쿠 열도 늘 문제가 되죠.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요, 북해도 위쪽에 있는 쿠릴 열도 인근 섬 가지고 지금도 으르렁댑니다. 항상 이런 갈등이 있어요. 변방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한 곳을 정하여 주신다. 누구도 너희 것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영토 문제,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 음흉한 나라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여 지켜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악한 자가 해하지 못하게 방어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위 나라 왕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합니까? 한 나라가 잘 되면요, 주위 나라에서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모를 꾸미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경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그들을 해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거죠. 주위 나라를 부추겨서 연합하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치는데 연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화친하고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위의 잠재적인 대적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원수진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이룹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되었던 나라에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과거 사사시대부터 주위의 나라를 사용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주위 나라를 가시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사사기 2장 14절 말씀에 무엇이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누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 여기 보세요. 사사시대 때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위 나라에 팔아 넘기니까 노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압, 암몬, 아람, 블레셋 등이 차례로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잘 섬기는 사사의 지도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 때 능히 그 나라를 이기고 주권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던 때와 같지 않게 하시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통치가 사사시대와 다른 것임을 이야기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면서 할 때 외부의 적들에게 강력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틈 낀 나라의 유일한 생존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바른 질서를 유지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 때와 다른 것, 주위 나라들의 괴롭히는 가운데서 늘 괴롭힘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그 나라가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도와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에 국가에는 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후세까지 그 복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통치는 그의 당대만 아니라 그의 후세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의 집을 지어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후반에 보면은요,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선 집, 그런 집을 신앙의 명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떻습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기 당대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대를 잇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만들고 물려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이 바로 그러했죠. 신앙의 유산을 만들고 대를 이어 하나님 섬기는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돈뿐만 아니라 집을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신앙을 물려주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후세에 이어지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또 그 씨를 세워 나라를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시편 127편 3절 말씀에는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자식이 왼수다 그런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신 최고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도 볼까요? 내 수완이 찾아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아비가 열심으로 전심으로 세운 나라를 더 크게 만들었고 더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영토를 빌렸습니다. 기반을 든든히 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때 전쟁이 없었어요. 열왕기상 2장 12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위한지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전쟁도 없었고요, 주위 나라의 존경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4장 2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의 밑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는 군사력이 아니라 지혜로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강력했고 주위 나라가 넘볼 생각도 못했지만 주위 나라를 섬기니까 주위 나라들이 저절로 조공을 바쳤어요. 때가 되면요, 각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 방문합니다. 무엇보다 방문했냐면요, 나라의 문제를 의논하고 지혜를 구하여 그 지혜를 얻고 통치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큰 선물을 들고 왔어요. 아, 요즘 시대로 말하면 지식경영의 선구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전 세계 열방을 섬겼습니다. 나라를 통치할 때에, 아니 외적인 문제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참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그런데 정말 세계를 깨뚫고 있고 지혜와 모략이 있는 한 사람이 몇 가지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라의 방향이 바뀝니다. 아마 솔로몬과 교제했던 왕들이 그걸 느낀 것 같아요. 솔로몬이 원포인트 레슨을 딱 해주고 나니까 그것을 한번 따라해보니까 나라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만 잘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조언을 따랐을 때 주변 나라도 잘 되고, 자기 나라가 잘 되고 나니까 딴 나라를 뺏고 거기서 수탈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저절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때를 생각하면 참 그 생각을 해요. 어떤 나라든 그 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잘 되면 주위 나라를 도울 수 있다. 주위 나라도 좋아진다. 우리나라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싸여서 늘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때 뭐 군사력을 증강하고 뭐 이러다 다 중요한 일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있어서 형통해지고 잘 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나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끼친 나라에 해를 가하지 않고 그 지역 나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품었다가 허락받지 못한 소원을 그 자녀 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해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네 소원을 이루어줄 거다.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것이고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이 남긴 모든 재물과 재산을 솔로몬은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데 다 사용했습니다. 아비의 손을 아들이 이루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다윗 한 사람의 헌신과 꿈, 소원을 대를 이어 이루어지고 나라 전체는 화목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할 때에, 그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계획할 때에 그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가정이 달라졌고 나라가 변화되었고 후손과 미래도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결단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위에 집을 지어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의 나라에 열방에 영향을 미치고 그의 후손에까지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나의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영향력의 동심원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그의 나라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퍼져나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아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다윗 왕국의 하나님 말씀 들은 것과 동일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왕좌에 앉아 계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주변이, 내가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 전체가 복받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